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일곱 개만 좀 드려볼게요. 어, 맞네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의사를 하시면서 동시에 또 음악 일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예. 상당히 바쁘신데 시간 관리가 참 어렵는데 그거에 대한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이거 뭐 사실은 뭐 노하우가 따로 없죠.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죠. 뭐 사실 이거는 뭐 제가 뭐 많이 받은 질문이긴 합니다만 의사는 제 본업이고 그리고 또 음악 일도 음악 일은 사실은 원래 취미였지만 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하다 보니까 진짜 이것도 역시 일이 돼버렸는데요. 뭐 그렇지만 저는 사실 항상 사고방식이 뭐 시켜줄 때 하자 이런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또 내가 이런 걸 해보겠나 이런 거기 때문에 하나만 하면 사실 그렇게 시간이 바쁘지 않을 텐데 두 개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시간을 쪼개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럴 때는 뭐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뭐 열심히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시간을 맞춰서 잘 이렇게 시간 안배를 해서 그냥 짜맞춰야 되는 거고 무엇보다 진짜로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게 쓰고 싶다면 그냥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거 네, 그런 거 이 뭐 잠을 좀 줄이는 그런 게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네. 합니다만 어쨌든 뭐 크게 왕도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분은 약간 어린 학생인 것 같은데 네. 저는 공부가 어려운 학생인데요. 유정호 선생님은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혹시 학교 다니실 때 전교에서 몇 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아, 이거 뭐 사실 이제 어린 학생이시라니까 참 그 마음이 제가 저도 이제 학생 시절에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긴 하는데 물론 이제 뭐 제가 또 의사도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상위권이긴 했습니다. 네. 상위권이었던 걸로. 이 학생이 진짜 하고 싶은 질문은 이건 것 같은데 지금도 대본 없이 이렇게 말을 하시고 연도도 다 외우시고 대단하게 보이는데 공부를 잘하고 좀 똑똑해지는 법이 있을까요? 아, 이거 참 계속 쑥스러운 질문인데요. 사실은 제가 대본을 안 보고 하는 거는 요즘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50대다 보니까 노안 때문입니다. 어차피 대본이 앞에 있어도 안 보입니다. 지금 볼 수가 없는데요. 제가 이제 이 질문하시는 어린 학생분의 네.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네. 학교 다닐 때는 정말 내가 방금 보고 10번을 쓰면서 외웠던 것도 돌아서면 다 잊어먹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나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정말 알고 싶은 내용, 사실 나는 지금 게임하고 싶고 지금 아니면은 뭐 유튜브 보고 싶고 이런 내가 지금 관심이 있는 거는 딴 건데 이거 지금 옛날에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느니 아니면은 뭐 수학 공식이니 이런 거를 지금 나는 의무적으로 억지로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암기가 잘 안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그래서 이걸 암기하는 거라는 것은 물론 이제 각자의 암기력은 차이가 있겠지만 이게 뭐 그 암기력의 차이라는 그 스펙트럼은 생각보다 넓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인간의 두뇌라는 게 사실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천재들이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암기력이 좀 더 좋고 나쁘고 이거의 편차는 크지 않다고 생각되고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암기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한 번 더 보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더 핵심은 과연 이 내용이 나에게 정말 내가 알고 싶은 것이냐 필요한 것이냐 요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제가 사실 막 뭐 이 잘난 듯 이렇게 나와서 얘기들을 막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고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무슨 이 연도도 많이 이렇게 외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지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반복의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제가 사실은 이 오페라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음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내가 그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알아야 이걸 얘기를 하는데 전후 좌우
앞뒤 순서를 좀 알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알려면은 일단은 연도가 일목요연하게 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 아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구나 인과관계를 유추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제가 알게 된 거고 그걸 또 사람들에게 설명한다든지 뭐 강의를 한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하다 보니까 반복에 반복을 더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지 특별한 어떤 다른 뭐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머리가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이런 그 무슨 비결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 질문은 기악 음악은 많이 익숙하고 쉽게 접하고 있는데 오페라는 예. 조금 어렵다. 좀 실패도 했고 그리고 선생님도 기악을 먼저 접하시고 오페라에 빠지게 되셨다고 들었는데 오페라에 빠지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아 그렇죠. 사실은 저는 기악의 어떤 그 정교한 세계를 보다가 오페라를 보면은 뭔가 이 스토리가 계속 비약되는 것 같고 과장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새로운 장르를 알아가는 즐거움 그런 것들 계속 근데 오페라를 들어도 그런 알아가는 즐거움이 아 이거 기악보다 나는 전혀 와닿지 않는데 생각하면 그때는 또 접어 놓으시고요. 나중에 관심이 생기면 이제 또 거기 귀를 기울여 보고 이것도 역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아는 만큼 들린다가 아니고 듣다 보면 알게 된다. 자꾸 배경음악 같은 거로도 틀어놓고 이러다 보면 막 이 이탈리아 말로 성악가가 노래를 하는데 선율이 좋으니까 자기도 콧노래로 흥얼거리면서 따라 부르다가 그게 뜻도 모르고 이탈리아 말을 우리나라 말 같이 약간 흉내내서 따라 불러보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근데 그랬을 때는 이제 호기심이 생기게 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그러면서 그걸 이제 탐구하고 자꾸 그런 걸 확장해 나가다 보면 사실 이탈리아 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운율이 많은 운문, 시와 같은 그런 대본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지고 나오는 단어가 계속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또 독일어, 프랑스어로도 확장되다 보면 결국 이 언어의 장벽을 조금 넘어서고 자기 나름대로 그걸 알아보다 보면 그게 오페라의 스토리가 과장되고 이래도 그 언어의 내용으로 전체적인 계략적인 그런 시놉시스를 알게 되고 이러면은 조금 더 관심이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에 세세하게 이 가사가 하나하나 무슨 뜻이다 이거를 처음부터 아시려고 하다 보면 너무 과부하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대충 시놉시스만 이해하고 근데 이탈리아 오페라들은 대체로 그 감정의 변화가 직접 보여지는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에 끝까지 가다 보면 아 이게 뭐 대략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낱낱이 알겠다라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냥 대충 스토리 알고 뭐 몇 개 아리아 내가 귀에 익숙한 게 있고 이 정도만 돼도 나는 이 오페라를 알고 있다라고 자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뭐 오페라 정주행 같은 데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는 거는 그건 설명을 위한 거고 오페라를 감상하는 입장에서는 대강만 알아도 됩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냥 열린 마음으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냥 바로 한번 몸을 던져 보세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들리게 됩니다.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 음악 평론가나 음악 칼럼니스트라는 직업의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걸 저한테 물어보셔도 뭐 전들 알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음악 평론가나 음악 칼럼니스트 물론 뭐 꼭 필요한 그런 일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비전은 이게 비전이 앞으로 전망이 밝다, 뭐 어둡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많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음악 평론가가 가진 뭐 음악 또는 음반 평론가 이런 사람들이 그 글이 가진 권력이 컸습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음반 하나를 사서 듣기가 비싸죠. 그러니까 이거 아무나 들어볼 수 없는 희귀 음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들어본 사람들이 자기의 관점에서 또 거기다가 굉장히 뭐 글의 힘이 센 사람, 필력이 좋은 사람이라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옛날에 그런 뭐 저 역시 입문할 때 그런 분들의
선배 원로 평론가 분들의 수많은 글들을 읽으며 그 음반에 대해서 들어보진 못하고 상상만 하면서 있다가 나중에 음반을 이렇게 많이 들어보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때냐면은 LP 시대에는 희귀 음반들을 거의 들어볼 수 없다가 90년대 와서 CD로 전환되는 시기에 옛날에 잘 들어볼 수 없었던 희귀 반들이 CD로 복각되면서 되게 많이 흔하게 들을 수 있게 되는 시기가 왔었거든요. 근데 다 들어보고 저희 또래들이 아, 옛날 그 평론가의 평이 좀 과장이 심한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견해를 가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세기 현대의 시대는 사실 우리가 조금만 정성을 기울이면 옛날 정말 아무나 살 수 없었던 희귀 음반, 희귀 연주들을 정말 수두룩하게 들어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모두에게 정보가 개방된 시대이기 때문에 평론가들의 독단, 편견 이런 것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진 시대가 됐죠. 우리 요즘 뭐 영화 같은 거, 영화 이렇게 평론, 영화가 나오면 평론가가 이 영화에 대해서 평을 합니다. 근데 관객들이 실제 극장에 가서 보고 아니 이거 뭐 재미만 있구만 왜 이렇게 혹평을 했지? 아니면 아 이거 그렇게 극찬을 했는데 이거 별거 아니네. 이게 각자의 관점이 다른 시대가 됐기 때문에 물론 평론가들은 조금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평론이라는 거는 개인의 주관, 취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객관적인 평론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고 이 평론이라는 거는 주관이 개입되는 거고 사실은 평론을 읽는 것도 그 주관을 읽기 위해서 평론을 소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서 모두에게 정보가 개방이 돼 있고 그걸 각자의 나름의 견해로서 정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평론가나 칼럼니스트가 해야 될 역할도 완전히 바뀐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론가의 비전이라는 것이 뭐 좋으냐 나쁘냐 이거는 사실 지금 와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는 평론가의 역할도 바뀌어야 되는 시대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네요. 야, 이거 제가 즉석에서 드린 질문인데 마치 사전에 의논한 것처럼 완벽한 답변을 저도 얘기하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다. 그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예. 인생 전체에서 가장 좋았던 공연을 한 개만 꼽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정말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제일 재밌어요, 근데. 제일 재미있죠. 몇 가지를 꼽아볼 수 있는데, 요 중에 그냥 취사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거는, 2015년이었는데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몇 번 이렇게 설명드렸던, 공연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관현악곡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알프스 교향곡, 초연 100주년이 돼서 이 베를린에서 일주일 동안 세 개의 오케스트라가 알프스 교향곡만 5일 동안 연주한 그런 시리즈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 이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이 연주한 그날의 연주가 저는 뭐 너무 좋아하고 알고 있는 곡이고 사실 틸레만이 지휘하는 이 악단의 또 다른 알프스 교향곡 공연도 봤었는데 야 이렇게 완벽할 수 있나 이제 완벽주의의 전형을 보는 것 같은 정말 감동적인 공연이라서 일단은 그게 먼저 떠오르고요. 2001년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 뭐 예상하셨겠지만 바이로이트의 반지를 처음 실황으로 이렇게 실제 직관하게 된 2001년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의 반지 공연 그게 또 굉장히 인상에 남는 공연이고 하나만 더 또 소개를 드리자면 역시 2001년인데요 2001년 도쿄에서 우리 그 채널에서도 등장했었던 이 오보이스트 알브레히트 마이어가 그때 도쿄에서 6월 달이었습니다. 이미 벌써 많이 더워진 이 후지 카오리라는 일본 플루티스트하고 듀오 콘서트를 했었거든요. 그 실내악 홀에서 했던 콘서트인데 와 제가 뭐 이전부터 오보에라는 악기를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오보에를 또 이 취미로도 하고 했지만 그리고 이제 이전부터 마이어의 열렬한 팬이었지만
아, 이 연주는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음색과 해석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연주회여서 아주 인상에 남는 그런 일단은 요 중에서 하나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세 가지 정도가 기억에 많이 남네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최고의 바그너 지휘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아, 이것도 참 모든 질문이 다 어려운데요. 일단 저는 한 두 분 정도. 네. 돌아가신 선생님하고. 네, 자꾸 한 분을 꼽는 걸 피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돌아가신 분하고 살아계신 분 두 분으로 이렇게 좀 압축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돌아가신 분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 가장 위대하고 뛰어나다 그리고 좋아한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지휘자는 칼 뷰엠입니다. 아... 제가 뭐 반지 시리즈에서도 많이 설명드렸고 하지만 칼 뷰엠은 정말 자기가 이렇게 해석했던 어떤 작품도 바그너의 작품은 빛나지 않는 작품이 없습니다. 물론 칼 뷰엠은 이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대가이기도 해서 바그너와 슈트라우스에 있어서 아 이렇게까지 엣지 있나 싶은 해석이 없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돌아가신 선생님들 중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바그너 해석가는 역시 칼 뷰엠이고요.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지휘자로서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현존 최고의 이 후기 낭만주의 해석가인 크리스티안 틸레만입니다. 틸레만의 바그너 해석에서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던 포인트들이 많고 그건 제가 또 뭐 칼 뷰엠의 연주는 제가 실제로 들어본 적은 없고 전부 음반으로만 접해봤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본 연주들 중에서 틸레만만큼 저에게 충격을 많이 줬던 바그너 지휘자는 없기 때문에 뭐 단연코 틸레만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거는 저한테도 똑같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음악을 이제 40년 넘게 클래식 음악을 들으셨는데 예. 클래식 음악의 좋은 점을 또 하나만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부모님이 왜 좋냐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뭐 그냥 좋다 그저 좋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저는 뭐 클래식 음악뿐만이 아니고 요즘에 그 아이돌들의 음악에 이르기까지 모든 음악을 사실 거의 다 듣는 편입니다. 다 좋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독 클래식 음악만 따로 떼서 얘기하긴 좀 힘들지만 그래도 클래식 음악은 정말 저에게 오랜 친구죠. 그래서 곁에 왜 우리 친구들 중에 같이 이렇게 만나기만 얼굴만 봐도 찍 웃음이 지어지는 좋은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느덧 40여 년 클래식 음악을 듣다 보니까 그저 그냥 저에게는 오랜 좋은 친구 항상 제 곁에 있어줬던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좋은 그런 부분이 있고 굳이 이유를 찾자면 클래식 음악은 일단은 지금도 제가 모르는 클래식 음악들이 수두룩하죠. 저도 이제 최근에도 음악을 듣다 보면 라디오 같은 데서 그냥 흘러나오는 음악 듣다 보면 이건 무슨 곡이지? 들어보면 누구누구의 무슨 곡이다 이러면은 야 난생 처음 들어보는 곡인데 대표적으로 바로크 음악 중에 그런 곡이 정말 많죠. 그래서 야 이거 참 신기하네. 이렇게 오래 들어도 앞으로도 탐구해야 될 곡들이 더 있다는 게 너무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들어도 이렇게 그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그런 다양함이 참 좋고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대별, 나라별 또 이런 스타일의 다양함이 있다는 점에서 정말 질리지 않는 화수분 같은 그런 음악 장르가 클래식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뭔가 그 아까 뭐 이 두 번째나 이런 질문들하고도 약간 일맥상통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뭘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걸 그다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공부라는 게 이 항상 고통스럽죠. 이게 그 와중에도 약간 알아가는 즐거움과 재미가 있는 자꾸 나를 뭔가 자극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음악이 클래식 음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오랜 고전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의 곡을 두고도 수많은 해석가들의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것도 클래식 음악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이게
현대에 와서 클래식 음악이 좀 위축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동시대에 생산되는, 동시대에 작곡되는 새로운 신작들이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게 클래식 음악의 가장 큰 약점이지만, 그래도 클래식 음악은 고전이기 때문에 역으로 이 옛날에 이미 존재하는 곡을 여러 연주가나 성악가, 지휘자들이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그 재미를 비교해 가면서 즐길 수 있다는 게 또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야, 이거 제가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질문을 하려니까 또 이것도 쑥스러운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1구쌤한테 네.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 음악 전공자로서 가장 행복한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음악 전공을 하면서 정말 힘든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오르간 공연도 같이 보고 이민찬 피아니스트 리사이틀도 봤는데, 그럴 때 이렇게 전공자만 느끼는 그렇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느낄 수 있다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좋은 곡을 이렇게 TV에서나 아니면은 좋은 곡을 발견했을 때 제가 이렇게 후루룩 불어볼 수는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전곡을 안 하더라도 어떤 멜로디를 좋은 걸 했을 때 악보를 보고 이렇게 직접 연주해 볼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 그 참 음악을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부러운 그런 저도 이제 항상 이제 우리가 공연 리뷰 같이 많이 합니다만 듣다가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때가 많거든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많은데 참 전공자가 부러워지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는데요. 플루트를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아, 플루트 취미 하시는 분이군요. 19쌤의 플루트 소리는 새소리 같은데요. 제 플루트 소리는 쇳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좋아지는 비결이 있을까요? 네, 소리는 진짜 모든 악기가 똑같이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소리가 취미생 분들이 할 때 소리 자체만 생각하는데, 제가 조언을 항상 드리는 거는 레소넌스라고 하는 공간감을 좀 생각을 하고, 공간감을 좀 형성을 한 다음에 소리를 내면 항상 좋은 것 같아요. 그게 현악기든 피아노든 관악기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관악기도 항상 울림이 있다고 생각하고 울림 안에 이렇게 소리를 좀 불어넣는 듯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소리는 제가 거의 10년에 걸쳐서 20년에 걸쳐서 하면서 1년에 2년에 조금씩 좋아진 느낌 들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할 수 있는 게 어차피 아니라서, 그래서 좋은 소리의 기준을 좀 머릿속에 가지고 꾸준하게 연습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왕도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항상 좋은 소리를 이렇게 목표로 네, 꾸준히 연습하라. 기준을 좀 만들어 보고. 네.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19쌤이 직접 생각하시는 19쌤 채널의 방향성은 무엇인가요? 네. 일단 유종쌤이랑도 자주 얘기하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를 본업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도 자막도 다 달고 효과도 넣고 훨씬 더 빵빵 터지게 하고 싶지만, 일단 제가 그게 할 수가 없어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재밌게 계속 꾸준히 하고, 그리고 이걸 봐주시는 분들이랑 아주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계속 이야기를 소통을 해나가는 거, 이게 그냥 방향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재밌고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그리고 그게 이제 클래식 음악이 주제가 되니까 참 좋고요, 그것 때문에. 네, 그냥 이게 방향성이라면 방향성인 것 같아요. 예, 뭐 처음 우리가 시작했던 것처럼 네. 약간은 좋게 얘기하면 소박하게 네. 계속 이렇게 코지하게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네. 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번째 질문 드릴게요. 유정우 쌤과 오래 방송을 하고 계시고 빠위나 마이어 같은 대단한 연주자와 인터뷰도 많이 하셨는데요. 다양한 분들과 인간적으로 잘 지내는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와, 이거는 평소에 제가 가치관처럼 생각하는 게 있는데 두 가지를 지키면 저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항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상대를 좋아하는 거. 그게 왜냐면 다 보이니까 얼굴이나 말투에서 그렇게.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어려운 건데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하는 거.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은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실제로 싫어도 좋아하려고 하고 사람 만났을 때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계속 노력을 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둘 다 쉽진 않죠. 그래서 그거 두 가지만 생각하고 좀 노력을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야, 사실 정말 그 우리가 뭐 이런 음악이라든지 이런 네. 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거에서 다 중요한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사실은 제가 뭐 일구 쌤과 이렇게 계속 자주 보면서 느껴왔던 부분이라서 뭐 이 아주 그냥 본인이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상대방인 저한테도 느껴지는 부분이라서 아주 와닿는 네.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는데요. 요즘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와 연주가는 누구인가요? 아, 네. 저도 이건 사실 여러 명, 한 명만 그냥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이제 역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구나라고 느끼고 있는 작곡가는 라벨인 것 같아요. 오. 뭔가 그 동화적인 느낌이 되게 유니크하고 다른 작곡가한테서 똑같이 느낄 수 없는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소박하고 매력적인 작품이라서 작품들이 많아서 오케스트라 곡도 있고 피아노 곡도 있고 여러 작곡가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힘주지 않는 느낌이 나는 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도 요즘은 라벨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주자는 연주자 진짜 많은데 최근에 그 안트의 바이타스라는 분이 계세요. 오. 이런 분을 제가 잊고 있었는데 독일의 이제 한스 아이슬러 바이올린 교수고 지금 베토벤 전곡 바이올린 녹음을 하고 계신데 이분 연주 들을 때 막 소름이 계속 돋더라고요. 매 마디마다. 그래서 정말 안 유명하고 그러니까 안 유명하다고 하면 되게 섭섭하실 텐데 이런 스타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니고 교수님이고 엄청난 제자들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하는 음악이 참 인간적이고 이런 연주자가 되는 게 진짜 목표로 삼을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뽑고 싶습니다. 네. 오, 지금 답변은 작곡가도 그렇고 연주가도 그렇고 굉장히 신선한 대답이어서 저도 요즘이라고 그냥 요즘에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 여섯 번째 질문 드리겠는데요. 연주자, 크리에이터, 기획자, 작가까지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일을 추진할 때 중요하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으신가요? 네, 그 제가 이제 프리랜서니까 프리랜서인데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고통스러우면 그건 진짜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어떤 일을 하든 제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선택하려고 하는 것 같고 물론 이제 힘든 걸 무조건 싫어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유튜브도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고 좋아하는 주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저희 아버지도 어제 밥 먹는데 어차피 인생이 한 번인데 그냥 좀 힘들어도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저도 분야에 관계없이 일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조금 마음에서 꺼려지는 것들을 최대한 거절하고 되게 재밌게 하고 싶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분야는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라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해 주신 거랑 비슷한 거라서 분야에 관계없이 내 마음이 좀 끌리고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재밌게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오늘 일구쌤 답변을 보니까 이게 단순히 음악이라는 분야뿐만이 아니고 모든 인생에서 다 이렇게 적용되는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저도 느끼는 게 많네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은 어딘가에서 20년 정도 음악을 들으셨다고 들었는데 클래식 음악의 좋은 점을 하나만 꼽아주세요. 네, 선생님에 비해서 반 정도 들은 거네요. 지금 질문을 들어보니까. 네, 근데 저는 클래식 음악 제일 좋아하는 게 여러 가지가 분명 있는데 하나만 꼽으라면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세계로 가끔 가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나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아닌 꿈 같은 세계, 아니면 어린아이가 보는 세계,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눈을 감았을 때 세계, 그리고 뭐 말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생각하는 사람의 세계를 클래식 음악은 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잊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저도 막 F냐 T냐 할 때 T 성향이 F긴 하지만 T 성향이 되게 많고 되게 바쁘고 뭐 착착착 일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클래식 음악은 시간을 써야 되고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생각지 않고 잊고 있던 세상을 가만히 이렇게 보여줄 때가 많아서 특히 공연장에서 아니면 헤드폰 끼고 음악을 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다른 예술이나 다른 길을 다니면서 생활을 하면서 하루를 살면서 생각하기 힘든 경험이라서 이런 게 가장 큰 저한테는 매력적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야, 이 네, 그럼 일단 2만 명이 되기도 했고 이게 이제 실물로 나와서 오 처음 보여드린 건데 이야 야 축하드립니다 이거 야 하루하나 클래식 네. 야. 어쨌든 선생님이랑 저랑 되게 열심히 했고 음악 추천도 그렇고 2만 명도 되고 했는데 소감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 이거 뭐 책과 2만 명 더불어서 네. 일단 뭐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회가 새롭네요. 참 이 19쌤 채널 2만 명 구독자 2만 명 달성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 제 스스로도 참 뿌듯하네요. 네. 이 과거 19쌤도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처음 이 채널 시작할 때 그냥 뭐 우리끼리 재밌게 수다 떨고 그걸 또 우리끼리는 좀 기록으로 남기자 이런 소박한 목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와 이게 벌써 2만 명. 아 정말 제가 뭐 구독자분들에게 우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올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 일부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이 2만 명 구독자 굉장히 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 하루하나 클래식 매주 제가 일구쌤이 음반하고 뭐 이런 거 추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항상 시간 늦게 이렇게 추천을 드리지만 데드라인 다 돼서 그렇죠. 항상 이렇게 허둥지둥 뭐 이렇게 추천을 드리지만 이게 벌써 작년 분이 이렇게 책으로 엮어져 나온다고 하니까 일구쌤 채널을 아까도 제가 우리의 기록 아카이브처럼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하루하나 클래식 단행본도 이제 매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또 이 귀하고 소중한 기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구독자 2만 명, 하루하나 클래식 첫 책 발간과 아주 그 또 호평 아주 축하드리고요. 너무 앞으로도 이렇게 일구쌤 채널과 하루하나 클래식이 발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